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블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철이 되면 갑자기 계기판에 경보장치가 바박 뜹니다. 이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날씨가 추워지거나 겨울철에는 타이어가 수축해서 공기압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평상시보다 공기 주입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기판에 저런 경보장치가 여기저기 떴습니다. 앞 타이어 오른쪽에 아예 빨갛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공기를 더 주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운전 중에 저런 경보장치가 떴을 때는 사실은 자동차 타이어에 빵꾸가 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이후에 생산된 모든 차량에는 TPMS라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프레스 모니터링 시스템이죠. 바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타이어에 어느 정도의 공기압을 주입을 해야만이 저와 같은 경보 장치가 뜨지 않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타이어는 표준에서 보통 10% 이상 정도는 더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기압을 나타내주는 압력의 단위는 TSI라고 있습니다. 1평방 인치당 파운드, 즉 중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는 동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C필러에 적혀있던 스티커, 타이어에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에 235/60R18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235는 바퀴의 폭이 235mm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0은 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의 높이를 폭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으로 한 것입니다. R은 레이디얼입니다. 여기서 18은 T의 크기, 인치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공기압을 주입하면서 38이라는 숫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저 숫자는 평평비라고 합니다. 타이어의 높이를 폭으로 나누어서 백분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압의 중량을 맞춘 겁니다. 날씨가 춥거나 겨울철에 갑자기 타이어에 공기압 경보장치가 날라옵니다. 당황하시지 마시고 공기압을 더 주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더블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